소개하려면 서머셋 파타야 호텔의 투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입니다. 투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은 룸 사이즈 80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707호입니다. 자, 투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은 아주 멋진 룸이죠. 자, 문 열고 들어오면 거실과 같은 주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4인용 식탁 세트도 보이고요. 이게 조명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우측에는 킹 사이즈 베드룸, 부모방이 있습니다. 부모님 방이 있고, 왼쪽에는 트윈 베드룸, 자녀방이 있습니다. 그 자녀방에 있는 욕실은 거실로도 이렇게 출입구가 있습니다. 방에도 출입구가 있고요. 거실에서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이 방도 세탁기가 있는데요. 거실 쪽에는 세탁기를 마땅히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 자녀 욕실에다가 세탁기를 갖다 놨습니다. 세탁기가 건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방 크기는 80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바닥은 타일인데 원목마루 질감을 내는 고급 타일입니다. 자, 먼저 킹 사이즈 베드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침대가 보입니다. 자, 우측은 욕실 옷장이 있습니다. 자, 침대 먼저 볼까요? 침실이 꽤 큽니다. 자, 좌측에는 책상 겸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세탁물 통이 있습니다. TV가 있죠. 자, 우측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킹 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파가 있죠.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침대 보겠는데요. 침대는 지금 두 개의 싱글 침상을 붙인 다음에 그에다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놨습니다. 자, 좌우에는 천장에서 길게 내린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USB 포트가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벽면에 간접 조명이 있고요. 천장에는 LED 등이 또두 개가 있습니다. 자, 침실에서 욕실을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가운데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방 안에는 별도로 이와 같이 발코니가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요. 담배 피우기 아주 좋습니다. 바깥 바람 쐬기도 좋고요. 여기는 바다가 가까워서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부는 곳이죠. 환기도 잘 됩니다. 자, 바로 앞이 사이송 도로인데요. 지금 실시를 고급을 써서 그런지 전혀 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 침대 주변 바닥에는 이렇게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아주 좋고요. 소리가 안 나죠? 자,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여기 문 열려마자 이와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 열면은 위에 목걸이 있고요. 목욕가운 두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림질판 다리미가 있고요. 여기 런드리백,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안전등고, 실내화가 있습니다. 5소급 옷장 손색이었고요. 자, 여기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부스, 세면대가 있죠. 그리고 방 쪽으로 욕조가 있습니다. 자, 이 세면대는 양쪽에 지금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치약 칫솔 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샴푸, 여기 지금 물비누, 로션, 컨디셔너 다 제공합니다. 자, 밑에 타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체중계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샤워부스죠. 그래서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가 있습니다. 대용량 샴푸, 샤워젤이 있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욕조가 있습니다. 아이들 닦기 참 좋습니다. 자, 여기 일회용 샤워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방에도 여기 보면은 세탁물 통이 있습니다. 자, 나가면은 거실이죠. 주방이고요. 자, 이제 자녀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녀방은 아주 화사합니다. 자, 이유는 두 면이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밝습니다. 자, 지금 TV가 보이고 있네요. 자, 침대는 그냥 혼자 자기 딱 좋은 싱글 침대입니다. 자, 가운데 협탁이 있고요. 플러그인 속에 USB 포트 꼬들자리가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간접 조명이 있고요. 위에 LED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서 길게 내린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렇게 TV 보기 아주 좋죠. 밑에 선반도 있어서 이것저것 물건 두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옷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는 별거 없고요. 네, 여기는 지금 가운데 옷걸이 목욕가운 있고요. 밑에 실내 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 욕실은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자 욕실입니다. 자, 우측에 변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죠. 자, 여기는 세면대입니다. 치약 칫솔 다 제공하고요. 물비누, 로션 제공합니다. 밑에 타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샤워기죠. 예, 레인 샤워기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 있습니다. 자, 어린이용 목욕 가운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귀여운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샴푸, 로션 있고요. 자, 변기입니다. 자, 여기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죠. 아주 편리합니다. 자, 자녀 욕실에서 바로 이렇게 거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이 거실이죠. 거실은 기역자 형태로 4명 정도 앉기에 적당하고요. 자, 주변에는 바닥에 고급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TV 볼 수 있고요. TV 밑에는 선반이 있어서 이런저런 물건 두기 좋습니다. 여기도 유리창이 있죠. 주방을 보겠는데요. 주방을 보면은 우측은 4인용 식탁이 있고요. 왼쪽은 인덕션 렌지 4구입니다. 2구가 아니라 4구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5분까지 있습니다. 5분도 있습니다. 빵 구워 먹기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중형 냉장고 있고요. 싱크대가 있고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냉동고, 냉장고, 싱크대입니다. 자, 건조대고요. 여기 수세미 세제 있고요. 자, 이 위에 냄비가 있고요. 좀 식기, 다기 세트, 와인잔, 글라스잔이 있습니다. 저기 양푼도 있고요. 큰 식기도 있고요. 자, 여기 열어보면 이와 같이 스푼, 과도, 그리고 젓가락 등등 있습니다. 자, 칼 있고요, 가 있고요. 자,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이 도마, 국자, 와인 오프너, 그리고 깡통따개, 칼갈이, 그리고 수세미, 이거는 행주죠. 그리고 뜨거운 식기를 만질 수 있는 장갑이 있습니다. 자, 오븐 있고요. 자, 뒤돌아보면 여기 커피 포트 있고요. 자, 여기는 토스터기가 있습니다. 토스터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무리 봐도 신발장인 것 같습니다. 신발장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즐길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등도 참 멋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 베드룸 이기젝티브 스위치고요. 80 스퀘어미터입니다.